저는 40년 넘는 세월 동안 오로지 한국말을 위해서 정말 쭉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도 한복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랬고 수많은 그 배우들을 저희 집에서 혼인잔치도 해줬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BTS 방탄소년단 아시죠? 본인들이 너무 많은 재능을 갖고 활동도 하지만 그 가운데 박술려라는 그 술자가 주는 그 에너지라고들 많은 분들이 박술려 한복을 찾는 것 같고요. 지금 류현진 선수도 물론 굉장히 천재적인 야구 재능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결혼하고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술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술술 풀리는 거죠? 이걸 입으면 일단. 그거를 이제 고객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고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 결혼을 하면 또 이혼도 안 하고 잘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네요. 예, 그 BTS가 신인 때 이 한복을 또 입고 술술 풀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또 우리 팀이 됐으니까 가수가 됐으니까 그럼, 류현진 선수도 참 저도 술술 풀릴 것 같죠? 네, 그럼요. 지금 선생님 사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용식 선생님뿐이 아니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라든가 안정환 선수 뭐 다 애울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그렇죠. 저희 한복을 즐겨 입어줘서 고맙고요. 김지현 아나운서 박순려 선생님 한복을 입으시지 오늘. 술술 풀리게. 아, 저 나름 이혼 만족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양 명절마다 늘 두루마기를 다 이렇게 맞아. 챙겨서 입어주는 MC들이라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드레스 입은 모습이 참 이뻐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침마당이 술술 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저도 정말 팬이고요. 우리나라에 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세계 3대 패션 학교라고 합니다. 벨기에 앤트워프 왕립 예술학교를 예. 한국인 최초로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디자이너 황재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황재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흔히 이제 제가 예능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분은 디자이너 아니고 예능인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뭐 KBS는 아니지만 M사에 네, 복면 쓰고 노래를 하는 네, 그 복면 디자이너로 알려지게 됐죠. 네, 사실 뭐 우리 이용식 선생님도 뭐 제가 해드렸었는데 네. 근데 저는 정말 네. 황 선생님한테 네.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짜증날 때 짜장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네. 나왔는데 네. 저 나름대로 아주 꼼꼼하게 누군지 모를라 보게끔 썼는데 나오자마자 네. 다들 일어나서 그냥 보자마자 인사를 해서 네. 제가 복면 가왕을 이거를 네. 이렇게 쓴 걸 들켜버렸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걸 보고 가면을 배에 썼어야 됐나. 배가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걸어나오는 순간 다 아신 거예요. 얼음거리에서 이미 탈로가 나셨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참 얼굴을 가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네요. 아니 그나저나 그 황재근 디자이너의 트레이드마크는 그 팔자 네. 수염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해서 좀 네. 속상하시겠네요. 이게 마스크를 쓰면은 안에 약간 좀 이렇게 수증기가 차잖아요. 그렇죠. 촉촉하지. 그래가지고 이 코수염이 딱딱해야 되는데 약간 방건조 오징어처럼 이렇게 막 휘어져요. 쓰고 나면 아침에 나타났는데 네. 마스크 사이로 삐져나왔더라고 보니까. 아니 언제 한 번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콧구멍 안으로 들어간 거야. 네, 그래가지고 참 이게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아니 그나저나 그 네. 수염이 네. 붙인 게 아니죠? 직접 진짜. 기르신 거죠?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잡아당겨보면 말아요. 빠질까봐 아까워요. 예쁘게 잘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 패션 디자이너셨습니다.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의 아드님 되시는 김중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처음 방송 출연인데 약간 긴장도 되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냥 그래도 뭐 몇 번 방송을 해봐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예.